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.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% 수수료 할인.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성장기업 분석팀의 박재일이라고 합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슈피겐코리아 최근 업데이트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슈피겐코리아 최근 업데이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, 최근에 공시를 보시면 동사가 그 공장 매입, 그 물류센터 매입을 했습니다. 그 이 물류센터 매입의 그 의미는, 일단 그 세이버라는 사업을 작년에 신규로 한 사업, 물류사업, 창고 세이버라는 사업을 했는데, 이 사업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키우려는 그 의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년 원래 그 물류센터를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.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해왔고, 이에 따른 임대료가 매년 25억씩 들어갔는데, 이 비용이 이제 올해부터는 그 자체 물류센터 확보에 따라서 그 세이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그 공장 부지 공시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.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올해 모멘텀을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첫 번째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애플 신제품 출시에 따른 성장 모멘텀이 있는데, 그 동사의 2019년 애플향 익스포저가 50%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, 이에 따라서 애플의 신제품 출시는 동사의 큰 성장 모멘텀 중 하나입니다. 올해 4월에 4년 만에 보급형 모델인 아이폰 SE2를 지금 미국, 유럽, 중국 약 40여 개국에 출시를 하였고, 5월 달에는 2차 출시국에서 출시를 하였습니다. 그 출시 국가마다 거의 매진 행보를 이어가고 있을 만큼 지금 판매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,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반기에는 플래그십 모델인 아이폰 12가 그 출시될 예정입니다. 이에 따라서 애플향 신제품 출시에 따른 성장 모멘텀이 올해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지금 지속적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는데, 이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따른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그 제품 포트폴리오 중에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, 그 동사가 2018년부터 웨어러블 케이스를 그 제품 출시를 하였습니다. 지금 현재 갤럭시 버즈 플러스, 에어팟 프로, 애플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그 라인업에 전부 다 케이스를 출시했다고 보시면 되고요.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이 91억 원으로 YOY 56.9% 성장을 하였고,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170억 원 정도로 YOY 86.8%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와 같이 그 작년보다도 더 높은 성장세가 전망되는 이유는, 그 웨어러블 기기 지금 판매 추이를 그 인터넷에 치시면은 이 추이를 보실 수 있는데, 그만 그 판매 추이가 그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, 이에 따라서 관련된 동사의 그 케이스 매출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외에도 그 모멘텀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이, 그 동사가 지금 현재 그 세이버 이 풀필먼트 사업으로 그 수주 기대감이 좀 시장에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, 주가의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, 이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돼서 최근 주가가 46,000원에서 거의 70,000원 수준까지 그 올라온 상황입니다. 지금 현재 아직 가시화되진 않았지만 약간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, 이 아마존 향으로 이제 풀필먼트 수주가 가시화된다면 동사의 주가가 한 번 더 리레이팅 될 만한 그 요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 2020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매출액 3,494억 원 YOY 13.2% 성장, 영업이익 499억 원 YOY 13.2% 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,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별로 보시면은 삼성 및 화웨이 향 매출은 좀 부진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반면에, 아이폰 신제품 출시에 따른 애플향 케이스 및 그 휴대폰 액세서리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이 감소분을 상쇄하고도 성장으로 이어질 만큼 상쇄를 시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, 외형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올해 또 그 실적 보실 때 좀 의미 있는 부분이, 영업이익률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2017년을 기점으로 2019년까지 그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왔습니다. 이익률 하락에 따라서 그 디레이팅을 좀 받았었는데,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을 기점으로 이제 추가적인 이익률 하락은 없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, 그 추가적인 이익률 하락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작년 말에 적자 사업부를 다 정리를 하였고, 그리고
적자폭이 큰 그 중국 지역을 철수함에 따라서 올해부터 이익률 개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. 이상으로 시피겐 코리아 업데이트를 마치겠습니다. 저는 성장기업 분석팀의 박재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